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드디어 이제 일상 회복이 되는 분위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됐는데 지난 주말 보니 이미 해제가 된 듯 그런 어떤 인파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좀 일단 내용들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영업 시간 제한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인원 제한 같은 것들이 완전히 전면 맞아요. 해제된 네.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행사 집회 인원 299명, 뭐 그다음에 이제 종교 시설 수용 인원 제한 70% 이런 뭐 각종 인원들 제한, 그다음에 뭐 인원 제한 같은 가게 같은 경우에도 뭐 8명에서 이제 10명까지 했다가 그렇죠. 이제는 그런 인원 제한이 완전히 다 없어진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좀 이제 그동안에 또 고생하셨던 것들이 좀 많이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또 변화 보면 TV 보시는 분들 그 영화 개봉작 광고가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영화관 가서 먹는 거 이건 지금 당장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당장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네. 또 뭐 일단 종교시설 같은 데서 운영하는 어떤 식당 같은 데서도 그거는 좀 아직은 어렵고요. 요거는 영화관이나 이런 그 여러 실내 취식은 일단은 지금은 금지이고 일주일 뒤 그러니까 25일부터는 다시 이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두고서 과연 이 기간 중에 과연 더 그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를 좀 더 체크해보고 난 다음에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제 군부대에 아들 보낸 또 부모님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아유 참 잘 있겠지 하는 그 늘 걱정이 많으신데 더 아마 걱정이 많으셨을 건데요. 요거 면회 인원도 제한 철폐를 한 거죠? 네, 네. 지금 면회 인원도 그동안에 제한이 좀 있었고 부대에 그동안에 뭐 외박이나 외출 같은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불편하셨고 또 장병 부모님들도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네네. 텐데 이 부분도 이제는 다 전부 철폐가 됐습니다. 인원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됐고 그다음에 종교 활동할 때도 이 안에 있던 그 인원 제한이 철폐가 됐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앞으로 2주 뒤에는 이제는 외출과 외박도 인원 제한 없이 바로 다 재개가 될 전망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그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무엇보다 재택근무가 이제 일상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초반에만 해도 이 과연 효율성 면에서 괜찮을까 우려가 있었지만 의외로 너무 잘 뭐 운영이 됐다라고 보여지죠. 네. 네. 사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재택근무가 그동안에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거를 바꿔놨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좋은 점도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긴 한데 그 대신에 24시간 내내 일에 묶여 있는 것 또한 이제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완전하게 다 풀고 회사로 돌아오게 하기엔 여전히 조금 그 여러 가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재창궐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네. 뭐 이 시즌이 바뀌면서 재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하이브리드로 해서 며칠은 나오고 며칠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뭐 물론 업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뭐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일단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문제는 이제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창궐할까봐 네.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간다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마스크 얘기를 또 나눠봐야 되는데요. 이제 마스크 쓰기가 여전히 뭐 유효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은 개인 방역은 좀 강화는 스스로 하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질병청의 입장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네. 미국의 CDC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질병청도 역시 마스크는 실내든 실외이든 일단은 쓰고 있는 것이 가장 낫다. 즉 착용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정책은 일단 그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외의 경우에도 대중이 모이는 경우 즉 그 사람들 간의 거리가 2m 이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는 마스크 착용이 우선 기본이다. 이거를 일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내외 같은 경우도 무조건 마스크는 다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실내 공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대중이 모이는 것, 즉 집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착용하고 그러고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또 한 가지가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조치를 가지고 정부가 이제 방역 의무를 너무 우리 국민들에게 다 떠넘기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시각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좀 보식이 나름인데 네. 일단은 글로벌 상황에서 보더라도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실내외 마스크를 이미 의무를 다 해제를 해버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번 대규모의 그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엔 오히려 그렇게 오히려 가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더 경제 활성화를 좀 빨리 했다고 보고 있고, 다음 특히 또 이제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어쨌든 대중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이 원칙은 아직은 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라마다 혹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확진자들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사실 확진자들이 속속 나와서 대체 근무하면서 지금 일정장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로 그 확진자 같은 경우는 격리 권고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격리는 아닌 것으로 지금 네네.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등교라든가 출근은 일단은 좀 자제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앞으로 자율격리 쉽게 얘기해서 각자가 알아서 집에서 격리하면서 치료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혹은 뭐 이 정도 혹은 뭐 조금 더 긴 기간이라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격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면 진료가 이제 가능해졌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코로나 증상이 있더라도 이런 경우는 충분히 개인 방역을 철저한 상태에서 간다 그러면은 대면 진료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증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보면 일단 뭐 상승률 컸던 종목들 섹션별로 좀 보면은 섹터 안에 보면 확실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 관련한 어떤 그런 섹터에서 좀 힘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리오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들 사실 지난해에도 좀 이렇게 확진자 좀 줄나 싶으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부각을 받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좀 쭉 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역시 이제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게 그동안 네. 억눌렸던 그 대중들의 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는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뭐 외식이라든가 주류 그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주 그다음 항공주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관련된 수혜주들은 당분간은 강하게 그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실적으로도 바로 이제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그 어떤 당위성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떤 연계가 충분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이게 재밌는 것이 그 항공이라든가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미 풀북에다가 뭐 아무튼 표가 없어가지고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 올리고 이제 오히려 티켓 값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여름 성수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또 실제로도 실적이 보여주는 가운데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거 보셨을 때, 앵커님 보셨을 때 지금 가장 그 시장 지금 바깥에 보시면 활기가 넘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활기가 넘치는 곳이요? 네. 일단 야외 나들이 하시는 분들 뭐 네. 모이는 그런 쪽들, 네. 백화점 뭐 그렇죠. 이런 쪽.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그 술집들. 네. 아까 제가 얘기해서 공 뺐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동안에 집에서만 있던 분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조금은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역시 주류라든가 이제 식품주들이 이제 좀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봤을 때 이 인플레이션 여파로도 역시 좀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 영업시간 철폐해가지고 역시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그 이 매출이 그리고 실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주류 쪽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던 게 편의점을 통해서 많이 네. 또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는 분위기다 해서 더 이게 또 힘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두 가지 측면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주정을 만드는 이 곡물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원재료, 네. 이 원재료 부분 때문에 결국은 가격 상승이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 수요가 상승하는 거에 같이 맞물리면은 역시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보고 있고 첫째로.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주류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동안에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했냐면 손소독제 지금 알코올이 많이 소모가 그렇죠.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류 회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손소독제 회사로 다 전환을 해가지고서 많이 이쪽으로 매출을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저희가 지난번에도 요즘 이제 전문가분들 나오면 리오프닝을 다 하니까 워낙 네. 섹터가 넓어서 이 단기별로 또 중장기 볼거 이런 좀 나누 세분화 필요하다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조금 많이 소외됐던 쪽은 어느 쪽일까? 네. 아무래도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극장이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그 대장주인 CJ, CGV를 비롯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바닥을 쳤던 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극장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엔터. 그 다음에 화장품.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국이 다시 그 락다운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샹하이하고 네, 네. 쿤샨 쪽으로 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한 3분기 정도 늦어도 2분기 후반 정도 빠르면 2분기 후반 정도면 충분히 그때부터는 상승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